아유, 추운데 여기서 무작정 기다리면 어떡해요. 문자라도 하지. 방금 전에 왔어요. 그분은요? 어제 술을 많이 드셔서 아직 주무세요. 콩나물국 끓여서 아침 차려드리고 나오는 길이에요. 어젠 많이 힘들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제 그분 기세로 봐서는 그냥 집으로 내려가실 것 같지 않던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요, 우리. 네. 하, 오늘도 꽤나 길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가던 길 말고 멀리 돌아서 햇살 받으면서 천천히 가요. 충전해야죠. 자, 손. 감기는 좀 어때요? 아, 괜찮아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아니, 나야 괜찮은데 나 때문에 연실씨 감기 올 맞을까 봐 나야말로 걱정했어요. 아니, 말했잖아요. 저는 면역력이 강해서 끄떡 없다고요. 어, 그 말은 그 또 뽀뽀해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요? 아, 왜 자꾸 이래요? 징그럽게. 아, 어제 잘해놓고 왜 내숭이에요? 일로 와요. 아, 자꾸 놀리면 다신 안 해요. 예? 아, 절대 안 되죠, 그건. 알았어요. 아, 손에 자꾸 땀이 차네요. 잠깐만요. 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 부모 어때요? 뭐 우리가 남인가? 어? 사랑에 빠진 연인인데? 꼭 한 번씩 튕기더라. 아, 뭐예요?